2월 28일 구례군이 전체 국민에게 보낸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순천 확진자가 근무했던 병원에 2월 17일 이후 방문했다면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문자가 다른 지역까지 전달되면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해당 병원 방문자들이 한꺼번에 순천시 선별진료소로 몰려든 겁니다. 구례군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순천시 선별진료소에는 3일 동안 해당 병원 방문자 천여 명이 몰려 검사 요구가 쏟아졌고 보건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300명 정도가 하루에 한 3일이라도 3일을. 그 시간 낭비죠. 행정력 낭비죠. 검사 키트가 부족한지 그건 알죠. 실질적으로 검사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검사를 되겠습니까? 순천 확진자 A씨의 첫 증상 발현 시점은 2월 27일 오전 10시. 역학조사관이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2월 26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확진자를 마주친 사람입니다. 앞서 구례군은 2월 17일 이후 해당 병원에 방문한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완전히 틀린 내용인 겁니다. 구례군은 날짜 표기에 대한 실수는 인정했지만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직원이 두 분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실수를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던 구례군의 재난 문자로 인해 검사 요구가 쏟아지면서 정작 순천 지역 유증상자들의 코로나 검사는 하루 이틀씩 늦춰진 상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